두부 스테이크 재료는 으깨서 물기를 빼준 두부, 믹서기에 갈아낸 당근, 브로콜리, 닭가슴살, 그리고 소스가 되어줄 귤입니다. 준비된 재료를 덜어서 넣어준 후 반죽을 해줍니다. 두부 비율이 가장 많게 해주시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팬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준 후에 구워주시면 손쉽게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강아지 요리는 올리브 오일을 꼭 사용하는데 올리브 오일은 피모 건강, 면역 증진, 뇌 건강, 암 예방 등 강아지에게 좋은 성분이 많이 있으니 요리 시 급여해 주시면 좋고요. 단 올리브 오일도 기름이기 때문에 많은 급여는 비만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주기를 맞추거나 적당량을 조절해서 급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맛을 보면 닭가슴살 덕분에 살짝 퍽퍽한 느낌이 들지만 소스를 곁들이면 훌륭한 두부 스테이크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